안녕하세요. 유튜브 트레이더 고원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로 갑부가 된 사람의 투자법하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수많은 개미들이 투자의 세계로 몰려들고 있는데 내가 주식만 하면 필망하는 이유 세 가지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실패를 줄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한 20년간의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입니다. 1998년도 IMF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깡통이 되었고 또 IMF 위기로 수많은 일부 사람들은 갑부가 되었죠. 저 위기 때 과감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부를 이루었고요. 또 10년 뒤에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누군가는 깡통이 되었고 누군가는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12년 만에 전 세계 호암마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 시에도 누군가는 깡통이 되었고 누군가는 큰 부를 지금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평소에는 IMF가 한번 다시 찾아왔으면 집 팔아서 몰빵할 텐데,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집 팔아서 몰빵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정작 최근에 호암마마 위기가 오니까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하고, 누군가는 신용투자, 스탁론, 이런 빚으로 투자를 해서 깡통이 되고 하지만 최근 이제 일반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몰려들고 있지만 또한 걱정이 되는 거는 주식 투자를 모르고 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 입장하는 거를 좀 경계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필망하는 이유 첫 번째. 주식 투자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식 투자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초보자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25년 차 주식 투자 경력 경험자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노입니다. 주식 투자에는 수업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업료. 이 수업료란 거는 여러분들이 돈으로 치를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으로 치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돈으로 수업료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 공부에 시간과 정열을 바쳐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 가려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또 12년을 투자를 해서 서울대에 가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4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을 하지만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안고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잃으면서 수업료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수업료를 치르냐, 아니면은 시간과 노력으로 수업료를 치르냐, 이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막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 아니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면서 걱정에 지금 휩싸이고 있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할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싼지 비싼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이 투자를 하면 그거는 거의 99.9%는 돈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하지만 주식 투자도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수업료를 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주식하면 필망하는 이유. 나는 평균 이상이다. 누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겠죠. 사람에게는 이제 누구나 능력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공부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능력, 사업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능력, 각자의 이런 능력 범위라는 게 있는 거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워렌 버핏도 세계적인 부를 일궜지만 능력의 범위를 알고 그 안에 머물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투자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99.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냐, 모르는 범위냐,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범위 안에 머무르면은 성공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능력 밖에 있는데 투자를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겠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범위를 모르고 투자하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평균 이상을 할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누구나 바이올린을 배운다고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 투자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누구나 배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듯이 이 주식 투자도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란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망하는 이유, 운을 실력으로 착각한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처음 투자를 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는 거죠. 처음 성과로 이제 투자금을 늘리고 또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또 하다 보면 손실이 나고 손실이 나면 또 복구하려고 투자금을 더 늘리고 이러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내 재산은 이제 망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투자자들의 거의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욕심과 또 얼마 전에 지난 3월 달처럼 공포, 이런 공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주식 투자로 갑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 제 경제서적 베스트셀러, 내일의 부를 저술하신 저자 김장섭 씨의 말에 따르면 그책 내용에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로 1조 원대의 부를 이룬 모 교수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기는 주식 투자에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교수라서 내 능력 밖에 있는 분야다. 내 능력 범위 안에는 주식 투자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럼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이분은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1등 기업, 1등 기업만 수십 년간 투자를 해서 조 단위의 부를 이뤘다고 내일의 부, 저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소개한 유튜브 자료에서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1조 원대의 부를 이룬 서울대 교수의 사례를 소개했듯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도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능력 범위 안에 없으면 1등 기업만 투자를 하시든지 그만두시든지 그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